이처럼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째 맞벌이 중인 워킹맘 정희연 씨. 정 씨는 직장과 가까운 어린이집에 늘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메르스에 우리 아이가 노출되진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집 솔직히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요즘 이렇게 이런 사태들도 있고 할 때마다 좀 많이 불안하고 솔직히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좀 어린이집도 보니까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 아기들 위생도 철저히 하고 계셔서 조금 보내고는 있는데 빨리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 씨가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지역의 한 어린이집. 얼마 전까지 90여 명의 아이들이 시끌벅적했던 어린이집에 20명 남짓한 아이들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지만 자율적 운영에 나선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평소와 같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손 세정과 열 체크를 시행하는 등 메르스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손 소독제를 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는 마스크를 써요. 기침을 할 때 이렇게 하고 해요. 정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해 자체 방역은 물론 외부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위생 관리에 나섰습니다. 실내외적으로 방역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있고요. 놀잇감 소독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바깥놀이뿐만이 아니라 활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손 씻기 전부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 원에는 특별활동이나 외부인 출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되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의 자치구에선 어린이집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자체 당직 교사를 배치하는 등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맞벌이 부부와 메르스 여파에도 어린이집을 향하는 아이들. 장기화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속에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